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이고 녹서스 뭐야, 3녹서스 1-3회. 야 뭐냐 이거는. 상점이 뜨기도 전에 이렇게 3마리가 나왔단 말이야. 레전드네 그냥. 거결 이거 괜찮은데, 거결 스타트, 거결 피바라기 다리우스 스타트 하면 되겠는데, 그쵸? 이거 가자. 거결 피바라기 다리우스 스타트. 공허 상징이 있네. 여기는 공허 바로는 확정이네요. 레벨업 치고 비에고 올리겠습니다. 불안당 약간 그 세트 같은 거 나와서 전쟁기계 받아주고 싶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하고 이거 그림자 군도까지 받아주고 이겨서 10원 이자 받아주겠습니다. 거결을 그럼 쌍거결 다리우스를 보면 되잖아. 국궁 하나 더 먹을 생각 합시다. 돌거북에서 아, 비에고 2성 이건 좀 크네요. 그림자 군도 말고 3 불안당으로 갈까? 에코는 그냥 좋아. 이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여기도 5레벨이긴 한데 여기 이길 것 같아. 그렇지, 에코 잘 들어갔고. 아 카타리나 녹았네? 아니 카타리나가 아니고 저거 누구더라? 아 에코 에코 녹아. 아 잠깐만 다리우스 스킬. 와 이게 연승을 못하네요. 어쩔 수 없어. 아이 뭐 이거 이번 턴에 이겼어도 어차피 다음 턴에 졌을 거야. 크립 전스트 했을 거야 어차피. 그냥 당연히 지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녹서스 지금 일단은 정복 4스택 쌓았어요. 4번 이겨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스웨인까지. 이러면은 에코를 잠깐 빼고 이거는 40원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 클레드만 나오면 클레드만 나오면 6녹서스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나와버리는 이거. 그러면은 다시 연승을 유지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시 노려봅시다 연승을. 6녹서스로 이제 스탯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비에고 그냥 팔겠습니다. 녹서스 애들은 좀 들고 갈 수밖에 없죠. 아 이러면 곤란한데요? 야 삼거결 다리우스 갈까? 판 이거 한번 갈라주고. 사미라 이성 좋아요. 일단 이거 아이템 근데 만들어줘야겠다. 아이템 만들어서 이거 40원 이자 받을게요. 어 얘 괜찮은데? 아 까비 국궁 안 나왔네요. 비싼 거 먹고 끝내자. 아 정손이 먼저 나왔어? 가자 일단. 아 여기 지금 연승 중인 1등이에요 아까 여기한테도 내가 연승 끊어졌던 것 같다. 일단 아 50스택이네 아직도. 또 진 것 같은데 여기? 이길 수 있나? 다리우스 보여주냐? 이긴 것 같은데 이거. 복원정손 들어가니까 카타리나가 어우 카타리나가 데미지가 차원이 다르다. 이번엔 이겼다. 그렇지. 아 이거 연승 끄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아 클레드 이성 나이스. 너무 좋은데? 갑옷 하나 킵해놓고 곡궁만 두 개 찾으면 되는데. 갑옷 하나 킵해놓자 그냥. 그냥 여기서 리롤 좀 칠까? 이성작 좀 볼까? 어 다리우스 이성 됐어 됐어. 아 이걸 왜 띄워 참. 이거 나 거길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갈라줬어야지 참. 이걸 왜 띄워. 아이템 제곡이 나오겠지 뭐. 아 사실 그냥 야 그냥 이거 굳이 삼거결을 가야 되냐 내가? 굳이 삼거결 가기 싫은데? 치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정손 가고 복원 정송정송 카타리나에다가 쌍거결 피바라기 다리우스로 가자. 어? 야 벨트 두 개만 찾으면은 분옥서스 가능하거든요. 이거 포네가 아니고 뒤집기를 두 개를 받는 거라서. 야, 이건 이거다. 아 정손 괜히 만들었다. 벨트 두 개만 찾으면은 아무튼 저거 구 녹서스 확정이 됩니다. 클레드 서풍으로 떠주고 아 그냥 레벨업이나 달립시다. 다리우스 저거 그냥 가고 오케이. 아 군옥서스 군옥서스 일단은 이거 상징이 두 개나 필요하고 9렙까지 가야 되는 조합이라서 이번 시즌에 이제 뭐 구 녹서스 뭐 데마시아 뭐 슈리마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그거 맞추면은 사실상 거의 1등 확정이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빡세기도 하고 아무튼 거의 웬만하면은 맞추기만 하면 거의 1등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 일단은 조합상 워익한테 주는 게 더 낫겠다. 아 사이온 먹으면 좋겠다. 근데 못 먹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발 제발.
오! 사이언 먹었어! 나이스! 카타리나 페오에다가 갑옷은 계속 굴리고 그러면은 사이언을 쓰자. 잠깐만 레벨업 이거 나서스 주고 싶은데 그냥 너 해라. 저 그러면은 이제 그 상징 하나만 더 먹으면은 이 녹서스 원래 녹서스인 유닛들은 다 모았고 상징 하나만 뭐야 뽀삐는 왜 쓰냐 너는 카사딘이랑 요새 받으려고 쓰는 건가? 아무튼 또 상징 하나만 더 만들면은 구녹서스는 확정입니다. 9레벨만 가면은 벨트만 먹으면 돼요. 일단 다리우스한테 갑옷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거 두 개 굴리면은 더 빨리 뜰 텐데 확률적으로. 에 이겨주고 정복 스택은 다 쌓았다. 그래도 카타리나 드디어 붙었고 나이스 이성. 저는 9레벨까지 가겠습니다. 벨트 야 다 남았어. 야 필요한 거 두 개 다 남았어. 거결에다가 녹서스까지. 와 미쳤다. 판도라를 굴릴 이유가 없네 그냥. 거결에다가 녹서스까지 됐어요. 잠깐만 전쟁기계 뭐 하나 박을까? 너 일단 잠깐 할래? 어차피 녹서스 그거니까 일단은 전쟁기계 하나 받아줍시다. 다리우스를 좀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제 9레벨만 가면은 클레드만 넣으면 끝이에요. 9레벨 가면은 와 레전드. 아크시안 때려봐. 거결 스택일 뿐이야 이제. 어우 다리우스 큼지막한 거 봐. 아이고야 이게 삼거결이었으면 더 컸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쵸?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바라기 먹고 나서스 가면 될 것 같은데? 피바라기, 녹서스, 나서스 갑시다. 자, 레벨업 치고 클레드 넣어서 구녹서스. 구녹서스가 들어가면은 이미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충분히 이길 것 같거든요? 이거 아지르 팔 수도 있습니다. 나서스 말고 다른 애 써도 되긴 하거든. 아지르 일단 팔고. 아니야 팔지 마. 혹시 지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 보려고 파는 거니까. 아무튼 태블망 좋아요. 불 붙었죠? 이러면은 다리우스 스택이 마구마구 쌓입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불 붙으면. 아크샹까지? 야! 그렇지 1스택 남은 거 후문할 뻔했네. 자 50원 이자 받아주고요. 참고로 구녹서스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체력이 500, 주문력 45, 공격력 45. 근데 이게 70% 더 이제 정복 7명을 다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70%가 더 세집니다. 나서스 나왔네. 이러면은 3슈리마까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딱 이제 완성이 또 되는 거지. 그래 너 공허 805 됐구나 결국에. 어쩔 넌 끝났어. 805고 나발이고 너는 끝났단다. 자 막타를 제가 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 벨베스 딱 그냥 찾아가지고 이제 약간 이거 50원 지금 불타고 있는데 딱 9레벨 가가지고 벨베스 2성까지 보면 1등 가능하겠다. 지금 행복회로가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건 돈이었고 행복회로가 불타고 있었고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왜죠? 왜죠 이거? 잠깐만 이번판 라이즈 뭐냐. 자운 라이즈 괜찮은데? 자운 라이즈랑 자웅을 가려봐라. Get it? 라이즈랑 아트록스 씁시다. 복원 갈게요 라이즈. 그냥 복원 피바라기 그냥 라이즈 이성 나이스. 복원 피바라기 그냥 줄까 얘한테? 아니면 카타리나 얘 어차피 삼성 안 보일 건데 뭐 그쵸? 복원 정손을 주고 복원 정손 피바라기를 아트록스로 해주는 거지. 잠깐만 근데 얘 안 쓸 것 같은데? 일단 너 해봐라. 아니 안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라이즈가 이제 돈이 있으면은 세지는 라이즈거든요. 얘 난리 났죠 그냥? 난리 났죠? 그냥 스킬 한번 썼는데 8000 딜 받고 그냥 필드가 삭제가 됐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이 라이즈는 지가 자체적으로 방깡 마방깡에 치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지 혼자 다 갖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리 3수리 하이머딘 것 같아 그냥. 트록스보다 앞라인이나 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3수리 끝내. 피바라기 사이언을 하나 가자. 이렇게 끝냅시다. 아이고 소풍. 침장까지 맞았네. 괜찮아. 너 여기한테 졌었잖아요. 넌 끝났어. 여기는 근데 클론으로 만나가지고 바론이 안 나온다. 뭐야 라이즈 스킬 씹혔는데 뭐야. 야 왜 차원문만 나오고 스킬이 나가질 않냐? 스킬이 씹혔는데? 이겼으면 됐어. 여기 제가 여기를 좀 처참하게 이제 때릴 때가 왔네요. 이거 딩거 이성만 띄울까?
딩거 이성만 띄우면 이제 완전 구치기 들어가는데. 트윈 붙고 딩거 이성만. 딩거야 나 돈 너무 많이 썼는데 더럽게 안 주네. 심장만 좀 도망가고 앉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서풍 있네. 괜찮아 이거 서풍. 얘 라이즈를 구석에 놨기 때문에. 자 차원문 몇 개. 근데 이성이라서 차원문 어느 정도 개수가 보장이 되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기죠. 내가 이제 치감에다가 방깍 마방깍에다가 다 챙겼거든. 뭐 어쩔 건데. 너가 이 무지막지한 구 녹서스 라이즈 앞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죽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너가 딩거 이성이나 가자. 솔라리나 하나 만들어서 앞라인 솔라리나 줍시다. 아 이거 굴려지지 참. 괜찮아요. 뭐 너 이혼해라 그냥. 어차피 끝났어. 이번 턴이 끝이야. 이쪽으로 빼면 되겠고. 돈 또 줬네. 끝났어. 아 10레벨까지 올렸구나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즈 평타 3번 때리면 스킬 바로 굴리거든요. 그러면 차원문이 날아가서 바로 그냥 초토화 는 안됐지만 거의 초토화 됐죠. 바로 그냥 초토화 시켜주는 이제 구녹서스 라이즈 덱 들어가시고요. GG 웰플레이드.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이제 구녹서스 라이즈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유 개쎄네 그냥. 알아봤어요. 좋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